6.25 전쟁 직후부터 대한민국의 안보 거점 역할을 했던 의정부 시의 미군 부대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부지가 새로운 자리로 탄생합니다. 이에 의정부 시민들은 관계자의 설명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의정부 시와 정부의 계획에 대한 질의와 기대를 보냈는데요. 현장에 정운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9일 의정부 시청 대강당입니다.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 시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정부시에 주둔했던 미군이 떠나간 자리,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새로운 공간 조성을 위한 준비 자리입니다. 의정부 시민들은 CRC를 디자인 클러스터와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국방부에서 그 바라보는 시각과 지자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굉장히 다르다. 현재 있는 건물들은 최대한 일단 남기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하이라 시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보고도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 게 서두르지 말고 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종치냐, 철거냐도 중요하지만 토양 오염을 그동안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이날은 CRC 역내 많은 건물들의 존치, 철거 여부를 계획하기 위한 정보를 시민들과 나누는 만남입니다. 시민들은 공청회에 앞서 CRC 역내 사전 탐방을 통해 얻은 건물에 대한 사전 정보, 시 도시재생 관계자의 설명을 통해 앞으로의 의정부 시와 국방부의 계획에 대한 질의와 기대를 보냈습니다. 시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 역사를 품은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유산으로 전해주기 위해 의정부 시민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제1회 대한노인의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가 지난 23일 완주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체육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가 되었다는데요. 뜻깊은 자리 안정진 기자가 안내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가 주최 주관하고 WBC 복지TV 전북방송이 후원하는 제1회 대한노인의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가 지난 23일 완주군 생강골 파크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대한노인의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 김두봉 회장, 유창희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 유이태 완주군수, 유이식 완주군위의장 등 내외빈 및 선수단 250여 명이 참석해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대회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1년의 의료비가 1인당 노인이 6,400만 원이 나간다고 해요. 우리가 그런 것만 잘 지키면은 6,400만 원을 그저 벌 수 있는 그런 행자도 마련할 수 있는데 더더욱더 건강 증진에 앞장서셔서 자손들도 걱정하시고 나도 건강하고 나라에도 폐를 안 지키는 건강한 우리 노인들이 되어질 것을 다시 한번 기원 드리면서 이번 대회는 9월 5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양양군에서 열리는 제2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 파크골프대회 및 10월 10일부터 이틀간 경북도 영주시에서 열리는 제11회 전국 노인 건강 대축제에 전라북도 대표 선수 선발전을 겸해 치러졌습니다. 경기 결과 종합 우승은 완주팀이 차지했으며 단체전 남자부에서는 완주팀이 1위, 익산팀이 2위를 기록했고 여자부에서는 군산팀이 1위, 전주팀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개인전에서는 남자부 1위에 남원 김병환 선수, 여자부 1위에 완주 정금자 선수가 올랐습니다. 이들은 제2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 파크골프대회와 제10회 전국 노인 건강 대축제에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출전하게 됩니다. 어르신들께 오신다면 항상 환영하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병원에 가지 마시고 파크골프 가면은 그날은 병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병원 갈 생각 마시고 완주의 파크골프대회 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대회는 65세 이상의 경도당 회원 중 각 시군 지회장이 추천한 선수가 참여했으며 총 14개 시군 지회에서 남녀 단체전과 개인전에 각각 출전했습니다. 약간의 무더운 날씨였지만 그래도 오전에는 좀 선선한 그래도 조금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지 않았나 이 시점에서 대회를 추르게 돼서 아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날 대회 참가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휴감없이 발휘하며 대회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무더운 여름날도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제1회 대한노인의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장배 파크골프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체육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회가 계속되어 어르신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전북 방송 안정진입니다. 예로부터 기력을 채워주는 보양식으로 알려진 장어는 한국의 대표적인 먹거리 중 하나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아 남녀노소 찾는 건강 음식 중 하나인데요. 전남 고흥군이 녹동 장어거리에서 어린이들의 입맛을 잡기 위해 창의적인 장어 요리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장어 요리의 신선한 변화를 김재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8일 녹동 장어거리에서 음식업주들이 모인 가운데 한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마스터셰프로 활동 중인 이우석 요리사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장어 요리를 시연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춘 창의적인 장어 요리와 유자 등 고흥의 건강한 재료 사용을 강조한 이번 시연은 기존의 장어 요리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장어 갈비찜, 아메리칸 BBQ 장어, 칠리 소스를 곁들인 중국식 장어 요리, 탕수 장어 소스, 불장어 튀김 등 이번 메뉴 개발 컨설팅은 어린이들은 물론 모두가 좋아할 만한 메뉴로 업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연 후에는 이우석 셰프가 직접 음식 업주들에게 레시피를 전수하고 메뉴 개발에 필요한 조리 방법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행사 후 간담회에서는 녹동 장어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번 어린이 메뉴 개발 행사를 통해 고흥군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녹동 장어거리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목포시가 4차 산업교육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와 스마트 인재개발원이 개소한 AI 메타버스 센터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은 기자입니다. 목포시는 민선 8기에 들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에 대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4차 산업에 최적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스마트 인재개발원이 협력해 지난해 10월에 개소한 AI 메타버스 센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자 과정 등 2개 분야, 3개 교육반을 6개월 과정으로 무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 교육을 통해 매년 100여 명의 지역 인재를 배출하고 크로마키,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지역주민, 학생, 재직자 약 2,500여 명에게 체험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3월 수료를 마친 1기 수강생 15명 중 군입대와 학과 과정을 제외하고 12명이 취업에 성공해 100%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수료를 마친 2기 수강생 18명 중 6명도 지역 내 기업 프로그램 개발자로 채용을 확정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는 지역 청년 인재 양성의 요람인 AI 메타버스 센터를 적극 활용해 청년 역량 강화와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입지를 다진 전남에서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개발이 도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제4회 대한민국 해상풍력 정책 포럼을 열어 해상풍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재상 기자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27일 목포에서 분산 에너지망 시대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4회 대한민국 해상풍력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선 김용록 전남도지사, 박유량 신안군수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공급망 체제 변화에 따른 지역 발전 정책 방안, 해상풍력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 정책 대안, 유럽 재생에너지 보급 사례로 본 지역 경제 정책을 주제로 발표와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김용록 전남도지사는 해상풍력은 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탄소 중립 시대로 나아가는 해결책이라며 전력 개통 해결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개통관리 변전소 지정 철회, 개발 이익을 도민과 함께 나누는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이익 공유 법제화 등을 촉구하며 해상풍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신한 3.7기가와트 규모 12개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집적화 단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했고, 세계 1위 풍력 터빈사 베스타스, 세계 최대 통합 물류사 머스크와 해상풍력 투자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공공주도 모델을 확대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주민에게 발암연금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해상풍력을 조선업과 함께 대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